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저희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성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을 계실 만한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하려고 딱 준비를 왔는데 단에서 아무 말씀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지우개로 싹 치고 간 것처럼 칠판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상치 못했던 귀한 은혜가 일어나니까 막 꿈에도 그것만 생각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잠꼬대 하다 보면 얼굴이 막 웃으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저 깨우지 말아야지. 꿈속에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한 시간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이들 키우면 좀 그럴 때 있죠.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어느 그 기억이 실마리가 더듬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어느 인간도 행할 수 없는 그 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 속에 행했을 때 그 사실이 발견되고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시들어지고 그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졌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IOF 시작될 때 미국의 앤디라는 학생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LA에 가서 그 앤디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는데 마약을 하고 건축을 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저한테 찾아와서 세 번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잠깐 들려 도울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그럼 한국에 데려가도 좋냐고 예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친구 우리 집 식구가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앤디란 형제가 변화돼서 샷을 깨끗하게 입고 바지 착 다리 입고 그 웃는 얼굴은 너무너무 미남인 거예요. 잘생기고 마음도 그렇게 순수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오랫동안 그 마약이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벗어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사르밧 과부가 어느 날 사는데 기근이 더 3년 6개월도 비가 안 와서 곡식이 다 말라 죽고 양식이 없어 이젠 가루 한 움큼밖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더 기다리다간 그것도 못 먹고 굶어 죽겠다 싶어서 나무가지 마른 나무가지 두어 주워보다가 불을 피워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성 밖에 나무가지 주우러 갔다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러죠. 3년 6개월 비 안 오면 뭐 우물도 다 말랐고 냇물 다 마르니까 물 마시는 것도 귀한 거죠. 여자가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불을 떠러 가는데 엘리야가 잠깐 부르더니 물만 말고 작은 떡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가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없다고 숨길까? 만약에 가루 한 움큼 가 있다고 얘기하면 좀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지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내가 나무가지 두어서 주어다가 내 아들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솔직한 그 여자의 간증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만난다. 하나님의 종이 그 여자 마음에 가루통에 가루가 생기기 전에 떡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그 여자 마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땅에 비를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기름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일에 그 여자가 그 말을 믿었다면 세상에 하는 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겠구나.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다고 가득 찬다고요? 예, 당신 하나님의 사람 내가 믿겠습니다. 감사하면 내 떡을 만들어드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면 막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때부터 여자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어느 불을 피워서 가루만 반죽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나면 가루통에 가루 통에 가루 가득 찬다. 퍼내도 자꾸 뜬다. 그래 뭐랄까? 우리 동서 불러다가 우리 저 뭐야 친전 동생 불러다가 가루 계속 퍼내고 떡 만들고 계속 먹고. 막 그런 상상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삶 속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형제 앞에 가운데 몇몇 사람 저를 보고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말 듣고 그대로 믿고 한다면 이 집 아줌마가 왜? 빨리 와봐요. 배고프지. 내 조금만 기다려. 이 가루통에 가루가 자꾸 생길 거예요. 진짜 과대망상증 환자지. 그죠? 분명히 환자예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환자예요. 우리 굶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그 말이 딱 할 말. 누가 봐도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아니 아줌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이 가루통에 가루를 다 피웠는데 가루가 생긴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아야 합니다. 우린 전부 다 이런 사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루통에 가루 다 비운 다시 채워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 무슨 얘기하면 가루통에 가루 다 비우는 새로 가루가 채워질 걸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키를 넘어서 하나님에까지 마음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마음이 도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절대로 옛날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뭘요? 가루통에 가루가 하나도 없지만 암만 뒤져봐도 가루통에 가루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란 가루통에 가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들은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하고 해서 가루가 통에 가득 찬 걸 보고 그때 믿어 제일 완벽하지, 그죠? 진짜 가루인가 밀가루 한 입에 찍어보고 이 밀가루 맞네. 요즘 무슨 밀가루야? 백원 밀가루야? 미제야? 중국 사람이 밀가루네. 탁탁 구분해가지고 먹어 난 뒤 밀가루 가루가 통에 가루 찼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 있는 기근이나 가난이나 문제를 그걸 내쫓을 만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언제까지 혼돈했어요? 몇 년 몇 달까지 혼돈했어요? 몇 년 몇 달까지 공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는 날까지 땅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자리를 잡는 날까지 땅은 정말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땅은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하면서 땅이 놀랍게 변하기 전에 빛이 와서 어둠을 내쫓고 공허를 내쫓고 혼돈을 내쫓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창세기 1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데,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일에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만일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키가 적거나 크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못났거나 뭐 마음이 굳거나 흔들흔들하거나 상관 안 하고, 만일에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언제까지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5천만 년, 3억 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속에 있다 성경학자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추측입니다. 그건 해야 할 필요도 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땅이 언제까지 혼돈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땅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땅은 공허했고 흑암 속에 있고 혼돈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양을 하는데 어떤 낯선 부인이 찾아와 저하고 상담이 시작됐어요. 그 부인은 남편에게 매를 맞았어요. 너무 고통을 너무 아파 도망쳐 나왔어요. 돈도 없이. 여자 도망쳐 나오니까 잠잘 데가 없고 밥 먹을 데가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요. 거짓말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도지랑에 막 그 많은 눌려서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울 정도로 불안했었어요. 제가 그 부인에게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좀 주무십시오. 숙소에 좀 주무십시오. 몇 날 며칠 자면 막 극도로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야기 몇몇 마디 하고 주무시고 난 뒤에 내일째 설교를 마친 뒤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저 설교를 마친 그 부인이 저 사무실에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한 건 그 부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것들이 다 물리쳐지는 거예요. 근심이, 두려움이, 슬픔이, 염려가. 죄사함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는데 한 얼마 지난 뒤에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서울에 올라오겠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일 광주에 내려갑니다. 그 가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 다음날 광주에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아,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광주 교회에서 저 전식사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리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전식사를 같이 못하고 전식사 마치고 이제 그 시작하는 그 행사 시작하기 직전에 한 20분 동안 만났어. 20분 동안 그 입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랬고 내게 평안을 줬고 내게 일한 어떻게 도면 천사처럼 아름다워졌어요. 마음에 불안을 내쫓는 건 좋은 경비병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뭐가 아니라 어둠이나 공허나 허감들이 물러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걸 물리쳐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돌을 옮겨다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사를 끌고 무덤으로 꽉 눌러놨습니다. 나사로 자체가 사망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사람 옆에서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에 나오라고 부른 그분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망이 나사로 잡고 있는데 꼼짝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망이 나사로 잡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망이 놓고 도망을 가보니까 나사로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때 음성이 들리고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예수님 능력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둠이 내 마음을 잡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없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잡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악이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 어둠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르밧과부는 가루통에 가루가 하나 한 움큼밖에 없으니까 소망이 그 한 움큼 가루에 있고 아무 다른 소망이 있는 소망을 사야 다 내쫓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자의 귀 고막을 뚫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가서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덩이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아요. 병이 기르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사르밧 과부의 귀를 통해서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다면 여자는 배고픈 그 마음에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두 아들하고 내 아들, 두 아들이랑 내 아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지나지? 할 수 없는 감사가 마음에 일어난 주님 내가 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나를 힘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그때까지 그 여자는 기건소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귀에만 들리고 마음에 다들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여자는 두려워하고 배고프고 슬퍼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고막을 울리고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졌을 때, 아직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안 찼지만 그 여자 마음에는 이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찬 것이 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허암이 기쁨 위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그건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구든지 불문하고 저 박옥수가 목사가 하는 저 이야기는 박옥수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은 박옥수가 하지만 박옥수 목사가 하지만 저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만일에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저는 마음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법칙으로 공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말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을 내쫓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형성하면서 하나님 내에서 일할 걸 믿는 믿음이 나서 기쁨으로 변하고 행복으로 변하고 즐거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을 때 머리로는 내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면서 다시 옛날처럼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려도 할 수가 없고 밝고 복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만 단 한 가지인데 말씀을 듣고 사탄 속아서 그걸 거부하고 내쫓고 한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서기관들이 참나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죄를 사는데 저 사람이 죄에 죄산 받고 얘기를 하냐? 패도 않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패도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죠. 정확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이면 달라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죄 사함을 받느니라 말도 내가 죄를 짓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죄가 사해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이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야기도 내가 다리가 다 병신데 말라 빠지는데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 잘 들고 그렇지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능력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그건 내가 한 일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기 일한 결과를 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내가 좀 잘했으면 떳떳하고 내가 뭐든 부끄럽고 이제 그런 내 행위의 결과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잘했든 떳떳하고 잘하지 못했든 부끄럽고 내가 잘할 땐 복을 받고 못할 땐 저주를 받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 안 받으느냐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각을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 내 마음에 돌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이스 진접했어다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뭐라고 말하냐면 화이스 진접 고라시나 화이스 진접 베세다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건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제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건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던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회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죄의 기준입니다. 물론 도둑질했거나 간음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여러분 도둑질했으니까 나는 저 죄를 짓고 간음해서 도둑 짓고 죄를 거짓말 죄를 짓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죄를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사람은 내 생에 옳은 건 따라가지만 내 생에 옳지 않은 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가루통에 가루가 비어도 하나님 말씀을 채웠다면 채운 걸로 믿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내가 볼 때 맹물이지만 예수님 포도주라 할 때 포도주로 믿는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 생각에 가깝죠. 물론 내 생각과 가장 가까운 거는 너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게 가깝지 하나님 말씀 내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악을 한다면 나하고 거리가 멀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틀림없이 가루통에 가는 비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득 채운다면 가득 채운 걸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있으면서 화이스 신저 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하고 얘기를 했는데 벳세다 고라신 뭐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은 예수님이 참 많은 일을 행하신 도시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한번 쳐봐요. 컴퓨터 넣고 치면 수많은 곳이 주주주 떠올라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신 역사만큼 많은 역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예수님 능력 역사를 보고 보면서 아 예수님 절에 안에 하면서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예수님이 일한 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 생각을 믿으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돌아오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빛이 비치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을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야기 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아침 여기 앉은 여러분들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른 건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을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험하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 어떠냐면 내게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내가 틀렸고 하나님 옳구나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생각에 볼 때는 가루통에 가루가 없는데 하나님의 가루통에 가루가 있다면 내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홍수 때 비가 안 오고 날이 쨍쨍해 빛이 뜨고 별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비가 온다 그럽니다. 많은 날 비가 오긴 뭘 와? 노아는 비가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안 와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까지 안 옵니다. 야 노아야 나와 방주 안에 그 뭐해 더운데 비 안 와 어디서 와 언제 나올래 빨리 나와 그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엿새 지나도 비가 안 왔습니다.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저 이단들 비 온다고 웃기고 있네. 사람들만 웃고 비웃고 했습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7일째 됐을 때 하늘이 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구름이 덮였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쳤는데 비가 안 온다고 노아 밥으로 조롱했는데 비가 오네 진짜 와 에이 전부 다 그칠 거야 비가 막 청둥을 치고 번개를 치면서 쏟아지는데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어떡할 수가 없잖아. 좀 이따 그칠 거야 그칠 거야 노아야 지금 비 오는 건 사실은 좀 그칠 거야 두고 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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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물이 막 불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방주가 물에 떴습니다. 어? 진짜 노아 하신 하나님 말씀 맞나? 우리 목사님 안 그러셨는데? 노아 이단이라 그랬는데? 진짜 비가 계속 올 거야? 아니야. 좀 이따 그칠 거야. 저래도 저런 비 와서 왔다 그쳤어. 그칠 거야. 비가 저 높은 산 사람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숨만 죽습니다. 그때 그들은 압니다.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그때는 늦었고 후회해도 돌이켜도 울고 우리 교회 목사 가짜였었어. 비 안 온다 그랬잖아. 너가 이단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속았네. 비가 오는 게 사실이 우리가 망하네. 우리가 죽게 됐네. 우리가 이제 다 죽겠네. 그때는 니우쳐도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 방주 만들 수도 없고 그때 방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는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어찌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복을 받고 자기 생각 따라가는 사람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 속에 살지만 배가 아직 안 오고 아직 뭐 안 오고 열흘 뒤에 안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방주 안에 모든 갖다 놓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다 물에 떠내려갈 걸로 보이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방주 밖에 좋은 집을 꾸미고 있었고 방주 밖에 좋은 가수원을 만들고 있었고 좋은 농장을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자랑사고 자랑사고 하고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 때가 이럴 때까지. 항상 여러분 성경에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인간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관심 있게 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생각이 그게 하는 생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 생각에 차원해 볼 때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가장 옳은 것 같고 내가 가장 잘난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쉽게 하나님 말씀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 옳은 것처럼 성경 조금 알면서 그렇게 안다고 비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잘난 사람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다. 노아 하나님에게 말씀 노아의 말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내리는 그 이야기보다 자기 생각이 옳았고 자기 주관이 옳았고 자기 경험이 옳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들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심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볼 때 암만 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사람 자신 거죠. 내가 매일 술만 마시고 방타하고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해서 살았으면 내가 어려 그런 사람이 나를 못 믿었는지 몰라도 다 남 다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저 뭐야 마약하고 간음하고 다 죄를 지 난 반드시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믿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해져 버려. 자기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지 몰라도 자기를 믿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판단이 옳다고 주장한 주장을 많이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속에 맞는 부분만 뽑아 받아들이지 자기 생각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내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는 외형적인 신앙이지 뭐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 그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내가 아무리 더럽도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하다. 내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비 온다면 비 온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62년 제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60년 10월 7일 내가 죄산 받기 전에 하나님 나를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거짓말하려고 애쓰고 도둑질하려고 애썼지만 깊은 죄 속에 빠진 나를 발견했습니다. 난 십계명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내 친구 다른 사람보다 이 믿음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죄 속에 깊이 빠진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은 뭘 베풀었냐면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 1962년 제가 10월 달에 확실하게 내가 경험한 것이 뭐냐 내 마음이 결정된 것이 내가 한 일이 전부 다 망했다 내 생각 따라 난 망한다 그게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서 난 성경을 별로 보진 않았지만 내가 망한다는 게 이것도 망했고 이것도 잘 됐죠 망했고 이것도 잘 큰 소리 쳐 망했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되고 망이 안 됐어 그러면 앞으로도 내 생각 따르면 망이 안 되겠구나 그걸 정확히 알았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성공을 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똑똑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난 나를 축복했어 바로 벳세다가 그랬고 고라신이 그랬고 가버나움이 그랬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벳세다야 예수님 우리 광야에서 벌떡 타서 5천명을 먹인 그 역사를 곳이 벳세다 내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우리 광야야 베스단 그걸 자랑스러워요. 가브나움은 예수님이 나를 중부명자를 내서 가브나움이 고치셨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가브나움 그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끌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망케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안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틀렸구나 안 되고 그걸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라신처럼 벳세다처럼 가브나움처럼 괜찮은 도시 괜찮은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제가 벌써 배웠을 것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사람 잘되고 모든 게 아름다우니까 뉘우치거나 돌이켜 회개해야 할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지만 우리를 낮추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슬픔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어려움을 겪어야 마음을 낮추어야 하냐 꼭 그런 일을 겪어야 겪고 난 뒤에 마음을 낮출래 그런 일 다치기 전에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오라요 그 마음이 정확히 이런 마음에 믿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환란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리고 진다면 더 이상도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다 겸비해져서 낮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은 마음이 높아지면서 다시 고라신이 되고 벳세다가 되고 가부나움 되 마음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멀리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잘되고 잘되면 겸비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오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마음이 겸비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처럼 남편도 없고 굶고 여러 날 굶고 굶으면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바라보고 두 아들을 했다가 먹고 죽어냈네. 나야 죽으면 돼. 우리 아들 굶어주는 그 광경 내가 어떻게 볼까? 아무 소망 없는 위치에 빠지면서 그동안 내가 나를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잘못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여자에게 하늘이 예비하신 떡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그 가정을 가득 채우시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마음을 사진을 찍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높은 아무개 형제의 마음입니다. 이러니까 예수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줘야 마음을 낮출 텐데 교통사고를 날게 할까? 이혼을 하게 할까? 하나님 근심하게 합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면 너무 쉽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또 막 두 가지 갔다가 예배 드릴 때는 낮은 마음 가지고 낮은 채 가도 돌아가면 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도록 만들고 별별 일들을 해서 사탄은 우리 이 하나님 은혜 앞에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와 있어 진짜 베스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같이 높아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까? 내가 왕이 되면 몰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죠. 왕이 되면 정말 내가 왕이 되면 몰라도 내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내 방법대로 하는데 겸비하게 예수님의 이끌림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 방법 내 생각을 따라갈 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 내 마음 참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날 저로 하여금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망하고 마지막에 군대 지원에 거기까지 불합격하면서 내게 좋은 건 시도 남기에 다 뺏어가셨습니다. 내가 그때 되어서야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바보 같은 인간이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하고. 왜 진작 깨달으면 안 그럴 텐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좀 무슨 여유가 생기면 또 마음이 높아집니다. 아, 내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깨달아 참 잘 깨달았어. 제 마음이 또 그런 마음에 마음을 높이. 계속 그 싸움을 하는데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잘한 것, 잘난 것, 똑똑한 것, 선한 것 갖다 내세우면서 우리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자신을 더 믿도록 만든 길로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끌어가고 신앙을 파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형제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굶어 다 죽을 위치에 됐을 때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는 그런 위치에 됐을 때 마음을 꺾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 받아들인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잘난 걸 좋아하고 똑똑한 걸 좋아하고 내 경험이 잘 좋은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속에 사탄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사탄이 역사하는데 정말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물을 부었지만 포도주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야이로 딸이 내가 볼 때 숨이 끊어지고 맥이 멎었고 시체산에서 죽은 게 틀림없지만 주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습니다. 주님 나서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가 나지만 주님이 다시 산다면 다시 삽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참 많은 사람이 하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 아닌 하나님 여러분 틀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마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로마 3장 23절 읽어보세요. 아, 내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24절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열심히 충성하면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봐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아니, 좀 자세히 읽어봐요. 그게 의롭게 되는 조건이 뭐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는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죽어서 구속하신 그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 못했느냐 그 전혀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잘했느냐 뭐냐 그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을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의 선해진 것,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는 그 아름다운 구속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 의롭다고 하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의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그 구속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걸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 우리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십일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도 성령이 없는 삶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히 보면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은 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루통이 가루가 채워지고 절망의 극본은 변하고 두 아들이 종으로 안 팔려가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면서 우리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하나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가버나움처럼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베세다처럼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까? 혹시 이런 가운데 고라신처럼 내가 잘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우리 거룩함 하나를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잘한 것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 가지고 예수님 은혜로 되어진 그 세계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힘이 벗어 거룩해질 수 있고 능력 있게 되고 갈등의 가로는 어떤 문제 해결되고 복받는 참된 삶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